김지호 씨는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솔직히 내가 거짓말한 건 아니지. 아니, 산타랠리가 뭐냐고 물어봐서 이게 산타랠리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야? 아니지. 야, 사칭꾼이 그 정도 공부도 안 하고 사칭하고 다니냐? 내가 그 정도로 거저먹고 있는 성격 아니었거든. 달래 씨, 그냥 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혜부 씨 예의도 없어요? 왜 자꾸 그 사람 만나요? 약속했다니까요, 내가 가르쳐주기로. 좀 불쌍하잖아요. 아, 그걸 믿어요? 달래 씨 바보예요? 뭐 순진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거 남자들 뻔한 수법이잖아요. 불쌍한 척해서 여자한테 접근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수법 같은 거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말을 못 믿어요? 수법 같은 거 몰라요, 그 사람. 수법 같은 거 알았으면 나한테 그런 부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글쎄, 그게 수법이라니까요. 응? 여자들은 불쌍한 남자 그냥 못 지나치잖아요. 달래 씨도 나한테 그랬잖아요. 동생 때문에 슬퍼하는 너를 그냥 못 지나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그게 수법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 저 다 왔어요. 내려요, 달래 씨. 오진씨? 아, 오진씨? 아이, 여기다 차 세우면 안 될 텐데? 아이, 같이 가요. 아무튼 간에 나는 달래씨가 그 남자 만나는 거 싫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응? 그래도 이미 약속한 걸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싫다는데 계속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달래씨, 우리 지금 왜 만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데이트하는 거예요, 데이트. 데이트 몰라요? 데이트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벌써 사귀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사귄다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빼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약속 몰라요? 약속을 한다라는 거는... 어머, 오진 씨! 단속인가 봐. 이거 단속이다, 단속. 빨리 가봐요. 우리 아버지 회사 법인카드를 몰래 긁은 거니까 간단한 접촉사고라도 나면 당장 아버지한테로 연락 오는 거 아니지? 그럼 정말 나 죽고 자기 죽고 끝장이야. 아니, 아직 뭐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잠깐 여기 갔다 왔는데. 저기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됩니다. 종숙 씨. 야, 앞으로 여기다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정구 씨! 저기요,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에요? 오지 씨한테 사기친 사람? 누구요? 이봐요, 강성만 씨! 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종구 씨래잖아요. 아이, 그럴 리가 없죠. 내가 분명 수갑 좀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닮은 사람이에요, 닮은 사람. 그래요? 아, 그럼요. 아니, 너무 닮았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 같아요. 내가 가볼래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주차 단속구역 이래가지고 빨리. 아니. 나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그 친구분 이름이 강성만이잖아요. 근데 그 대학 유전공학과에 찾아갔더니 실제로 강성만이란 이름을 가진 교수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 저 자기랑 이름이 똑같은 교수 찾아가지고 뭐 그 사람 행세였겠죠. 와, 머리 되게 좋다. 그 좋은 머리로 친구를 속여먹어? 달래씨, 그만해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 아니, 어떻게 속일 사람이 없었어?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도 그 친구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갔어요? 아, 바빠 죽겠는데 앞에 뭐 하는 거야?